많은 시간 내가 이걸로 보냈어요. 뜨개질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뭔가가 해야 돼 사람은. 근데 이거 해서 되겠어요? 사실 일해야 되거든. 일을 해야 되거든. 이거 하면 돈 뭐, 돈 벌이도 없고 이거는 벌어봤자 내 돈이 아닌데. 문화예술인들은요, 화려해 보이잖아. 실제 화려하지 않거든. 초라하고 왜소하고 불쌍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붙잡고 계셨어. 기도가 내 무기였더라고. 일어서는 무기, 견디는 무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저요? 부끄럽죠? 들어오세요. 뷰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주로 멍하니 멍 때리고 여기 보죠. 내가 그러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선생님 부자시네요. 비유 부자. 맞아. 사실 여기도 1년 계약했는데 지금 5년째 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를 못 떠나네.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 실컷 보시고 가세요. 나를 보시지 말고 일로 갈 거야. 여기는 뭐 혼자 자는 데인데 뭐 그냥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는 꼭 여기 이렇게 기도하죠. 편안해. 그냥 여기다 놓고 십자가만 놓고 내가 여기 주님이 계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없이 이제는 편안하게 기쁘게 새 집도 아니고 이제 내 집, 즐거워도 내 집, 그래야지 예쁘게 하나라도 이렇게 가꾸고 붙이잖아. 그렇게 묻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말하지? 난 너희 아빠가 너무 싫었어. 그래. 간지 좀 오래됐더라. 그 아들이 전화했어. 내가 사람 만들어 놨잖아. 그럼 됐잖아. 그 이상 더 뭘 어떻게 해? 획기적인 작품이야. 이게 신인 감독이 하는 건데 대단하게 용감이 있어 이게. 근데 나한테 하자 말을 거의 못해. 뭐 무섭다고 소문 나갔고. 난 사실 안 그러는데 순한 양인데 그건 잘못 오해야. 이제 그동안에 나는 다 변해버렸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신인이어서 더 내가 이해하지. 남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 나밖에 몰랐어. 그러니까는 눈치 봤죠. 아, 국장이 배역 우리 주는 총수잖아. 막 안 빼주면 막 안 빼준다고 막 나는 싸우고 막 그 육두문자 써가면서 왜 다른 사람은 빼주는데 나는 왜 안 빼주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럼 감독들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못 하죠. 뭐 내가 화나면 가버리면 그만.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득이야. 인과응보야.
이거 아마 700원이잖아요. 아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700원밖에 없어, 내 전 재산이. 제가 40일을 하루도 안 빼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생기더라고. 그때 이 아파트, 강남의 이 아파트 25평을 현찰로 샀어. 그때 2,500만 원이었어. 지금 그게 몇십억 되지? 10억도 넘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 내 생에 700원 있을 때가 그때가 처음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붙잡고 계셨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약해 보이지. 아! 이 옷이 좀 그렇더라. 어머 언니! 이 저 우리 배미자 씨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된 그 TV 탤런트예요. 우리 서임이는 네 정서임이에요. 네 정서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미워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아가들아 일로 와라 여기 모이자 그래갖고 다 모여줬어. 전도 전도 언니가 다 우리 선배님이 전도했어요. 보물들. 날씨 정말 너무 좋죠. 그래. 너무 좋아. 이거는 춥지도 않고. 야 우리 여행 가야 돼. 그지. 여행 가고 야, 우리 싶어. 성지순례 가. 돈 거다가 지고 성지순례. 그래, 그거 진짜 좋다. 우리 돈. 그럼 수다 안 끌려. 아 그럼요. 우리는 난스톱이에요. 언니 저희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커피도 좀 마실게. 언니가 오늘 싼다. 언니가 감사합니다. 싼다. 빵빵. 들어가.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지 우리 여기. 식사 나왔다고 했어. 빨리 나온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들 한 자리에 또 모아 이렇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말씀 속에 거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잘하네. 맛있게 같이 먹자. 네.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요거면 됐어. 고마워. 야, 반찬이 진짜 나물도 막 몇 개야? 난 항상 보면 개수를 쉬어.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아홉, 열. 12개야 반찬이. 대박. 12반상입니다. 여기 진짜 12첩 반상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 이런 거 보고 여기 오는 거야. 가정밥 못 먹으니까. 맞아. 너무 맛있다. 옛날에 언니하고 우리가 방송한 게 80대 그래. 기억에 마지막으로 한 게 87년도 내 마음대로 같이였어. 그 드라마 우리는 사극했고. 사극했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얘들이 연기 다 잘했어. 그때 다 잘했어.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과거에는 옛날 같으면 언니 좀 친해지기가 진짜 힘들지. 옛날에는 무서운 선배였나봐요? 너무 무서운 선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잘 나갔고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우리 얘들은 잘 착해갖고 내가 야단을 한 번도 안 쳤어. 한 친 적 없어. 우리가 지금 언니를 야단 주지. 요즘 얘들이 언니 이렇게 해. 언니 밥 먹어. 얘들이 밥 먹어가죠. 저희가 하나면 언니 제발 좀 식사주고. 제발 식사주고. 언니가 입이 짧아. 조금 먹으면은 혼자 있으니까 또 챙겨 먹기도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언니. 언니가 예전에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가, 여기 살이 좀 있으니까.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말라서. 너무 야인 거야. 그래도 언니 갈치 입에 맞나봐. 엄마. 무 맛있어? 여럿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집에서 먹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한 그릇 먹어. 후배들이 많이 챙겨주네. 많이 챙기지, 우리가. 근데도 먹지 않아서 미워요. 그래서 너무 챙겨줘서 난 챙겨주는 사람들이 뭐 아 반찬 제가 만들어서 주일이 제일 좋아. 주일 얘들 보고도 얘들하고 밥 먹고도 혼란스럽다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지금은 부자다는 생각을 하느냐면 혼자지만 외적으로는 혼자인데 사실은 좋은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해주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없이 다 알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우리 교회가 나의 큰 재산이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생님 좀 껴주라. 작가 선생님 이거 좀 껴주라. 이거 좀 껴줘. 될까요? 응, 껴줘. 이거 한 번만 하면서 해야 돼. 오? 아 역시 젊음이 젊음은 어떻게 못해. 젊음이 미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 이쁜 사람이 미인이지. 근데 할머니도 그 말이 내가 이제 딱 이해가 가. 나이 먹은 클레오파트라는 없어. 20대가 클레오파트라야. 근데 이게 하마는 시간 내가 이걸로 보냈어요. 뜨개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팔아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주려고 내가 5천 원씩 팔아. 그래갖고 할머니들 그 독거 할머니들 가난한 할머니들한테 주려고 할머니들 내가 이걸 해서 팔아서 돈 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나는 죽은 목숨이야. 누군가를 위해 남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 그래야지 내가 산 그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바보 됐어. 이거 하도 이렇게 눌러갖고 침을 그렇게 맞아도 안 돼. 여기가 확 휘어버렸어. 이게 안 태져. 요거는 가운데 요걸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후배들이 언니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래. 그만하라고. 그런데 지들이 하지 말라 말만 하면 뭐해. 안 하게 나를 일을 줘야지 안 하지. 그렇잖아. 그래도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야. 눈이 안 좋아 봐. 이걸 어떻게 보겠어. 또 손이 없어 봐. 어떻게 하겠어. 눈이 오면 털어주고 비가 오면 쓸어주고 정든내님 찾아오면 사랑했다 전해주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비밀로 할래요. 비밀은 매력이 있어. 다 말하는 건 매력이 없어. 저기야. 표정이 좀 긴장된 표정이세요? 네. 그냥 어려운 선배 만나러 가니까. 사랑하지만 어렵고 조심스럽고 항상. 존경하는 선배예요. 언니, 수고하세요. 아이고, 소리가 막 나네. 오랜만이다. 네, 언니. 언니 얼굴 참 좋으시다. 나는 얼굴이 좋지만 너는 얼굴이 너무 왜 이렇게 말랐어? 그냥 살이 그렇게 안 붙네요. 아휴, 참. 요즘 애들 뭐 걸핏하면 다이어트 하느니 어쩌느니. 아니요, 저 그건 안 해요. 누가 보면 너 이러고 길거리에 다니면 어머, 허진이가 요즘 뭐 먹을 게 너무 없나 보다, 너무 굶고 사나 보다 이러지. 언니가 갈비탕 갈비찜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있었는데요. 안 쪄요. 그리고 특히 배우는 탕탕해갖고 그냥 운동 살 때 땅땅하게 운동해, 운동. 네. 나도 그렇게. 운동 안 하면서 또 운동하래. 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언니 다리가 아프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참 멋있는 옷인데 네가 너무 네. 말라서 그래. 네. 나중에 살 쪄갖고 입어. 네, 그럴게요. 요즘은 뭐 하고 지내냐? 한 5일 동안 이제 부산 가서 또 작은 영화 하나 5일간 찍고 오려고요. 독립영화? 네, 5일간 찍는 거. 독립영화도 작품 좋은 거 많더라. 네. 어. 작품 좋은 거 많고 어떤 걸 해도 네. 독립영화가 됐든 장편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너한테 주어지는 일이 오면은 네. 뭐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네. 해. 네. 그리고 너는 뭐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또 기도도 그거 폼으로 하면 안 돼.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네. 열심히 해야지. 네. 사랑을 제일 받는데도 항상 어려워. 존경하니까 그러나 봐. 두 분 인연이 되게 오래되셨겠어요. 아, 인연이야 뭐 벌써 그럼. 4, 50년 됐죠. 20대부터. 오래된 인연이지. 그럼. 옛날 진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부터 그 인연이 끈질기게도 이렇게 지내고 있죠. 맞아. 내가 나는 언니한테 정말 못했어. 근데 언니가 항상 그 끈을 잡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한테 허진 배우는 어떤 후배 배우세요? 얘는요. 연기는 뭐 말할 거 없이 잘하고 진짜 연기 잘하는 연기자예요. 허진이는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드라마는 허진이를 따를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연극, 드라마, 뭐 TV, 뭐 뭐든지 허진이가 최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언니가 엄마지.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엄마 같은. 그래서 야단도 참 맞아요, 언니한테. 딴 사람 나한테 그렇게 야단 못 쳐. 언니는 야단 쳐. 그리고 사람이잖아. 나는 자살을 못 해. 하나님을 아니까. 지옥 가니까 안 돼. 나는 그건 할 수 없어. 근데 이대로 밥을 안 먹고 쓰러져 있다가 스르르 죽으면 이건 자살이 아니야. 내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럴 때 부자 언니가 찾아왔어.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제가 운동하려고요. 운동. 이 강을 쭉 따고 걸어. 복 받은 거야, 그지? 이 사람들. 복 받은 거야. 저 빨간 달 보인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할매요. 그거 하고 싶어요. 파지 줍는 할매가 평생 모은 안 입고 안 쓴 돈을 좋은 데다 기증하잖아. 난 옛날에 욕했어요. 속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할머니는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알았어, 최근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음의 부자야. 그런 할매 역 하고 싶어. 마음의 부자인 할머니.